다시 그럼 소개시부터 시작해야겠네. 아 여기 편집점이에요. 그냥 붙여 쓰실 것 같아요. 자 HMM 무리 아 또 HMM 들려. HMM 상트 페테르부르크 순간 중인 인크루입니다. 지난 1편에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2편도 준비해봤어요 저희가. 아.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10만 뷰 넘었었네. 아, 그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 배에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네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온라인 게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다른 그 탱커인데, LNG 탱커인데, 지세포 이런데, 아, 거기 가까우니까. 인터넷이 조금 터지니까, 롤을 하면, 인터넷이 그렇게 안 된대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롤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계신가 본다. 저는 온라인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도 게임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선내 위성 인터넷으로는 사실 속도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 넷플릭스 볼 수 있나요? 넷플릭스를 다운받아놓고 보죠. 네 다운받아놓고 포트 들어가서 뭐 로밍해서 아니면 인터넷 잘 될 때 다운받아서. 배가 움직이면 나라가 달라지는데 가능한가요? 뭔 소리지? 아! 이게 넷플릭스가 나라가 달라지면은 그 추천 콘텐츠도 달라지잖아. 맞아요. 막 뭐 그리고 그 나라마다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 만약에 아, 한국에서는 그래? 볼 수 있는 콘텐츠인데 로테르담에 오면 그게 밴이 되는 아, 진짜? 그런 콘텐츠들도 있고. 아, 지난번 그 방송에서 소개했지만 원생은 미디어 전문가예요. 미디어를 그냥 달고 삽니다. 네. 다운을 받아놓은 거는 또 그렇다고 막 지워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 한 달 너무 넷플릭스 홍보.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만 나오는데. 폰은 통신사 연결 안 하고 와이파이로만 연락하시나요? 항해 중에는 위성 인터넷 와이파이로만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항구 들어가면은 로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심칩 사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신사 연결이 안 되죠. 그치. 근데 가끔 이걸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배 타고 있다고 카톡을 하면 전화하자 하는데 전화 안 된다. 그냥 저희가 와이파이를 잡고 그걸로 인터넷만 쓰는 거라서 다른 건 안 됩니다. 전화는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그리고 갖고 싶은 것,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주문할 수 있나요? 네. 개인품이라고 하죠. 그치. 주부식 이제 저희가 선적할 때 거기에 개인품 오더를 넣고 가격표가 붙어서 오면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받아서 씁니다. 흡연자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담배 핍니다. 저희도 지정된 네, 지정된 장소 가서 담배 피고 또 불 안 나게 잘 끄고 해야겠죠. 물론 다 필 수 있고. 그리고 담배도 다 면세예요 저희. 사람들이 면세품 생각하면은 항공면세만 생각하시는데 선박 면세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박 면세가 더 싸요. 항공면세 같은 경우는 뭐 신라면세점 이런 데서 결국 거기도 이윤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쌉니다. 술도 그래서 우리가 더 싸잖아. 네 그렇죠. 저희도 술 똑같이 두 병 400불이하로 들고 갈 수 있죠. 배에서 음주는 가능한가요? 네 음주 가능하고 규정이 있어요. 대신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거기 맞춰서 먹고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래 같은 해상 동물들을 많이 보시는지 궁금해요. 해상 동물들, 고래 같은 해상 동물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고래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아 날치? 고등어? 저 거북이 본 적 있어요. 바다. 진짜. 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때도 드리프팅 중이었는데 인브릿지에서 갑자기 그 타수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터틀 있다고. 아 진짜? 네. 와. 놀래. 어래? 그. 그 개복치 보신 적 있어요? 일단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연봉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 받지 원숙이? 우리 사실 근데 연봉을 계산하진 않잖아. 거의 그냥 세후 통장에 얼마가 맞아. 찍히느냐가 얼마가 그거지.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편집하죠 이거는. 그리고 아 근데 참고로 기관사랑 항해사랑 월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차이 나봤자 몇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월급 기준으로 38만 원? 근데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얼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가족들도 정확히는 몰라.
쓸 시간이 근데 많지 않죠. 맞아. 저희가 1년에 육상에 있는 시간이 얼마가 안 되는지. 그치, 3-4개월밖에 안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그나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행복하냐? 아, 전 일항사님이랑 다소 행복합니다.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에서는 진짜 돈 쓸 일이 없나요? 배에서 돈 쓸 일이라고 해봐야 뭐 본드에서 음료수 사 먹는 거. 맞아. 상용 나가서 그치. 뭐 사 먹는 거. 개인품 시켜 먹는 거. 그래봤자 뭐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네. 그때 뭐 진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가서 먹는 그때 얼마 왔다고? 인당? 그때 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한 번씩 플렉스 하는 거죠. 그 약간 나에 대한 보상 느낌이잖아. 사실 한 항차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40만원 50만원 썼는데 스테이크집에서 인당 40만원? 아, 참고로 전 안 썼습니다. 저 안 갔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활용품들? 뭐 샴푸 이런 거, 칫솔 이런 거 사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이베이에서 최고의 사치는 지난편에 잭프루트 산 거였어요. 싱가포르에서 샀는데 35달러 정도 줬어. 뭐 아무튼 돈 쓸 일 없진 않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인데 뭐 숙식비가 안 나가니까 그런 데서 세이브가 많이 되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최저 요금제로 낮춰서 와요. 쓸 일이 없거든요. 풍선 보통 몇 개월 하는지, 휴가는 얼마나 갔는지. 요즘은 풍선 개월 수가 많이 짧아졌죠. 그치, 요즘 뭐 4개월? 3-4개월 타고 내려서 한 달 정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타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 같아요. 저는 배에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적응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2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주 내리면 또 자주 그걸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타서 오래 타는 게 좋더라고요. 오래 타고 오래 쉬고. 해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항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세요. 거기 가서 이제 해기사 육성 과정이 있어서 거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수산계열 쪽도 졸업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배 탄다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긴 하는데 사실 어선 쪽이랑 이렇게 상선 쪽이랑 완전 모르는 분야죠. 네, 천차. 네, 진짜. 언어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항해사가 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담아주세요. 이 항해사란 직업을 좀 선택하기 전에 확실히 자기한테 잘 맞는지 좀 맞아. 알아봐야 돼. 왜냐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이쪽 분야로 약간 특화된 학교를 맞아. 다니고 4년 동안 특화된 학교를 다니고 또 실습 기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아깝지. 지나고 연봉 얘기도 했지만 그런 좋은 면만 보고 맞아. 오기에는 사실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자기한테 잘 맞는지 파악해서 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잘 못한다면 어딜 가도 내 자신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몸담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노력을 한다면 절대 못할 일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요. 또 꺼졌어요. 저희도 러버덕 같은 그런 썸네일 좀 써주시고 좀 섭섭해요. 아무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